전반전 시작이 됐습니다. 수원이 오른쪽, 서울이 왼쪽으로 공격을 펼치게 되겠습니다. 김대희가 다시 살짝 빈 공간으로 주고 다시 김대희 쪽으로 갑니다. 논스톱 패스가 좋습니다만은 왼쪽 측면 태성령 앞에 이기영이 있습니다. 태성령 꺾어주고 김대희가 받았습니다. 자, 두 명 치고 들어갑니다. 김대희 올린 볼. 이따 말이죠? 이따 말 헤딩! 조금 더 떴더라면 그러나 김동진이 들어갈 즈음에 자 여기서 김대희 돌파죠? 네. 넘어오는데 뜨는 타이밍을 기다렸다는 듯이 먼저 쑥 떠올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전에 이제 이동을 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왔습니다. 자 이병근이 올라갑니다. 자, 예! 이것을 도로 걷어내네요. 어깨로 친 볼. 아, 마토. 놓칩니다. 자 보죠. 자 박희주가 깊숙이 넣었죠. 아 지금은 직접부터 가능했던 헤딩 각도예요. 오히려 가까이 했던 이따마르가 간격이 좁았어요. 네. 정현이가 좁고 김대희가 따라 들어왔는데 바운딩이 잘 벗어났습니다. 좋아요. 네. 저렇게 옆으로 나가줘야 길목이 네. 쉽게 쉽게 열립니다. 자 이경이 타치라인 따라 들어갑니다. 공이 좀 부딪히게 부르는데 밀어줬고 다시 리턴으로 벌리고 찔러준 볼 그렇죠. 조금 띄웠더라면 가운데 정조국이 들어가 있었었는데 네. 서울의 보나티 낮게 가고 흘러간 볼 정재국이 머리를 쓰지 못했어요. 네. 뜨긴 했었는데 지금 박지영 선수를 네, 이쪽에서 장지현 선수가 바닥 붙으면서 조금 막기 힘들었던지 네. 반칙을 보면은데 이경 선수가 뒤에 있고 박지영이 오른발 갖다 댈 차비 네. 자 들어갑니다. 터치 직접 됐죠. 멋이 됐습니다. 더 떴다가 골키퍼 뒤쪽까지 봐야 돼요. 모처럼 자 앞서 보세요. 선수의 킥 슈팅 장면 골키퍼 펀칭을 합니다. 오히려 이은재.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가까운 쪽을 택했네요. 네. 박정 선수의 그 킥은 아드보카트 감독이 강한 인상을 줬고 네? 있는데요. 사실은 아직은 박정 선수가 이란전 이후에 그렇다 할 그 입력은 돼 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박지영 감각. 박지영 네, 아끈적 슛. 골! 박지영의 골 가뭄이 여기서 끝납니다. 네. 박지영의 선수권. 아, 오히려 20분. 비중 있는 경기에서 박지영이 오래간만에 발동을 걸어보네요. 그렇습니다. 서울의 박지영 골 시작, 다시 시작합니다. 자, 박지영 선수가. 일단 다시 보실까요? 여기서 컨트롤 기가 막혔고요. 그리고 오른발에 갖다 놓고 인사이드 네, 슛 완전히. 타이밍 뺏기. 노련한 이은재도 속습니다. 오른쪽 측면으로. 세 명이 밀면서. 저도 말을 하나 놓쳤습니다만 오늘따라 수원이 박주영을 조금 놔주는 분위기다. 네. 이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너무 앞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결국은 한 수, 두 수 앞에까지도 내다보면서 네. 풀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저런 상황들이 생깁니다. 자 김대희 마토가 밀어줬습니다. 김대희 이따마르가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네. 오히려 짧을 주고 앞으로 빠졌는데 자 김동현 돌았습니다만은 겹겹이에요. 쌉니다. 이따마르 김대희 쪽으로 합니다. 터닝! 아, 위협적이네요. 이따마리의 터닝슛. 이따마리의 터닝슛. 보시죠. 잡아놓고. 이경이 바로 감아찹니다. 그러게요. 이경이 따라가고, 페인팅으로 멈춰놓고 돌아서서 지체 없이 슛을 했던 이따마르. 김성재. 자, 주고 빠진 백지훈. 왼쪽으로. 정조국. 저것을 꺾어내야죠. 정조국 선수가 가리에서 꺾어서 가운데 갔더라면 박지영 쪽으로 네. 가는데요. 네. 각도상으로 보세요. 자, 보죠. 이건 좋았어요. 여기서 한 번만 더 슬쩍 땡기면서 네. 이훈재가 잡아나오면은 가슴으로 닿고 떨어질 때 좀 투박하게 맞았어요. 한 선수가 안으로 파주기 때문에 네. 공간이 오히려 좀 생기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돌아주면 이걸 이용하고요. 네. 그렇죠. 이렇게 돼야 축구가 활동폭이 커져요. 그리고 수비가 당황하죠. 그럼 왼발 각도 꺾어 찹니다만은 네. 떠서 갑니다. 밑둥을 찼어요. 정적고 네. 아깝다는 겁니다. 네. 오히려 더. 잘 네. 이용해서 잘했어요. 네. 요거를 이제 꺾어서 돼야 되는데. 네. 문학구장에서 동점골을 넣어서 승점 한 점을 보탰던 이따마르. 다시 이따마르. 등 뒤에 박정석이 있습니다. 자, 뚫었죠? 아, 됐네요. 자, 또 치고 들어갑니다만은 공간이 길었어요. 없었어요. 길었어요. 네. 백지훈 쪽으로 경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후반전 시작이 됐죠. 전반전 그대로 지금 뛰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박주영. 대표팀에 모여있을 때는 김치원. 대단히 강하고. 네. 자, 뚫립니까? 박지훈! 슛! 여기서! 강한보다는 부드러움이 요구됐던 상황이에요. 왜 그렇게 힘을 많이 넣었을까요? 백지훈. 백지훈의 파괴력 있는 슈팅 이런 부분들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고 네, 있었는데요. 무릎으로 치고 들어가서 오히려 네. 더 올린다. 정말로 인감을 찍은 그런 분위기인데요. 다른 때보다는 아주 수비력도 네. 보여줬었고 열심히 됐습니다. 자 이병근이 올립니다. 헤딩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골키퍼가 네. 물러났습니다. 쏜살같이 들어가는데 곽희주가
파고드는 그 느낌이 아주 예리한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수비와 허리 쪽에 많이 있었었거든요. 네. 곽기주 공이 발끝에 살아가질 못합니다. 체격이 좋은 곽기주. 먼저 나왔던 박동석. 곽기주 선수도 지금 25살, 184cm. 박지영 슛을 잡았습니다. 커리가 넘어집니다. 이거는 옐로 카드도 꺼낼 수 있는데요. 경고예요. 권정철 지심이 옐로 카드를 꺼냅니다. 수원이 동쪽 걸르면 분위기가 살아날 수 있고요. 이럴 때는 박정수 선수가 뒤에 있는 것보다는요. 네. 오히려 자, 정재국 슛! 골! 정재국이 살아요! 골! 골! 네! 정재국이 살아났습니다! 이훈재가 꼼짝을 못해요! 정재국의 두 번째 골 2대0으로 앞서갑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히칼도와 김은중이 빠진 상태에서 박지훈 골이 회복이 됐고 정재국의 골은 이장수 감독에게는 참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요. 지금은 거의 이기영이 찰 것 같고 네. 정조국은 옆에서 보세요. 바람 잡는 것 같더니 정조국이 잡아냈어요. 마토가 말이죠. 붕 떴는데도 옆으로 스쳐서 확인하고 돌아서는 정조국 신바람이 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갑니다. 마토 왼발로 올리는데 낮아요. 재성용 이병근 주고 돌아섭니까? 강지현 자 정민에도 김동현 왼발로 터리! 그러나 수비에 걸립니다. 지금은 반칙 선수를 지적하려고 끌어주러 보고 있고, 자, 장지현, 골대 쪽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헤딩! 바운티! 네, 그러나 잘 잡았습니다. 아드보카트 감독이 오면서 분위기가 일신을 했고, 이란전을 이기면서 타옥, 솟아올랐는데, 자, 정조국, 박희주가 앞에 있습니다. 정조국, 잘 쳤어요! 감사합니다. 네. 이 문제가 재빨리 지켜듭니다. 최성중이 생각을 바꿨죠. 박기주에게 주고 앞으로 갑니다. 이병근이 따라가고요. 이따마르 쪽으로 갔는데. 살았어요. 자, 박지영. 잘 쳐다봅니다. 박지영. 건드리면 돼요. 골키퍼. 빈 골대. 다시. 그러나 정종욱 자. 슉. 골. 아, 이게 골대를 맞네요. 이게 골대를 맞네요. 박지영과 이훈재. 네. 뒤로 흐른 볼 정종욱이 툭 잡는데 2cm의 축구과학이 네. 오늘은 외면했습니다. 자 박지영이 치고 들어가죠. 이훈재가 나옵니다. 먼저 가느냐 했더니 이훈재가 걷어내고 뒤이어서 정종욱이 터치고 젖은 볼을 툭 찾는데 평소에 골 크로스바 맞추기 연습을 하는데 네. 이거는 조금 낮춰서 쳐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요. 밑에 자 김대희 밀어주고 장기현 아 여기서 역습의 기회죠? 땅에 박습니다. 자 이민성이 왼쪽으로 볼을 잘 받았어요. 자 박지영 처절하게 탄력 붙여자 박거나 장기현 백지영 밀어주고 반대편 여기서 꺾어주고 아 자책골이 날 뻔했네요. 한태유가 오른쪽으로 말려 들어갔었는데요. 그런 에피소드 자 보세요. 한태유가 갑니다. 네 여기서 한태유 잡았죠? 네 여기서 잡기가 거북했는데 때리지 않고 접어놔준 거 왔으려면 되는데 네. 하는 이병 선수가 코너킥을 쳅니다. 이경의 코너킥 외곽으로 헤딩 찬스 슛 골 한태유 한태유 네. 자 오늘 골 넣는 선수들이 다시 보냈습니다. 서울 아 오늘 플레이 좋은 선수들은 다 하네요. 그렇습니다. 3대0 내일 아침에 축구협회 회의실에서는 얘기거리가 많겠는데요. 그렇습니까? 기특이로 들어갑니다. 월요일 날 기술위원회는 몇 시에 시작됩니까? 항상 이제 경기가 끝난 다음 날이면 네. 코칭 스태프들은 축구협회에 모여서 네. 이제 그 다음 날 아침에 그 전날 경기를 이제 정리를 하고 나는 회의를 하거든요. 김도훈까지 네. 코치로서 오늘은 한 골로 앞서갑니다. 자 마토가 왼발을 길게 잡고요. 김동현 이따마르 슛! 한여연 힘이 실려갑니다. 맞고 나갔다. 오늘 서울의 젊은 피들은 다 네. 들어갑니다. 슛! 골키퍼 나온 걸 봤죠? 네. 김성재 김남일 왼발로 올립니다. 산드로 쪽으로 잘 봤어요. 산드로 뺏기지 않았어요. 넘어갔죠? 골, 골키퍼 나간다. 안현과 네. 충돌이 있었습니다. 자 김대희 산드로 왼발로 올렸고 헤딩 뜹니다. 네. 그리고 뒤쪽에 한 이러기가 드물어요. 안방에서 세 골을 내준 경우가 네. 굉장히 제 기억으로는 제 기억은 없어요. 없어요. 네. 자 마토의 왼발 프리킥 아 발끝으로 미는데 김치건 왜 네, 김치건 발 맞고 나갔습니다. 이 여러 가지 이제 프로에서는 그 승리 수당이 있고요, 출전 수당이 있고 여러 가지 탕글이 많습니다. 김대희
자, 김대희 들어갑니다. 슛! 벗어났습니다. 길게 차고 붑니다. 그리고 센터 서클 쪽으로 오는 권정철 국제심판입니다. 수원이 서울에게 3대0으로 지리라고 예상한 분들 그렇게 많지 않을 거요. 그럼요. 네.